선사시대부터 이어져온 활쏘기는 현재 이르러선 심신을 단련하는 스포츠로 발전했는데요.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몸과 마음까지 단련할 수 있는 국궁에 대해 소개합니다. 결연한 자세로 관역을 바라보며 가지런히 열을 맞춰선 사람들. 활시위를 당기는 집중의 시간 끝에 바람을 가르며 빠르게 화살이 날아갑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의 활쏘기 국궁입니다. 전통 활쏘기는 양궁과 비슷해 보이지만 관역과의 거리는 145m로 두 배가량 멉니다. 특히 관역 가운데 근접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 양궁과 달리 전통 활쏘기는 넓은 관역 어디를 맞아도 점수를 획득합니다. 정확한 자세와 마음 자세로 집중하고 몰입하는 즐거움과 함께 명중했을 때의 짜릿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국궁 입문자들을 위한 실내 국궁장은 겨울철 실내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역까지의 거리는 실제 국궁장의 16분의 1 수준인 9m. 활의 무게도 조절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에 점점 젊은 층의 방문이 늘고 있습니다. 기자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직접 화살을 날려봤는데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관역을 조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덕분에 팔 운동과 다리, 심폐 운동이 저절로 됩니다. 또 다른 운동에 비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활쏘기의 매력입니다. 활쏘기는 뭐 젊은 층이든 나이가 들어서도 혹시 뭐 체력이 떨어지면 또 그만큼 약한 활을 이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에 맞게 그냥 언제까지도 할 수 있는. 활시위를 당기는 궁사들의 마음에서 느껴지듯 마음의 부예라 불리는 국궁.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